안녕하세요, 축덕입니다. 오늘은 짬뽕 라면을 만들어 볼게요. 양파 하나를 채 썰어 주세요. 청경채 밑 부분만 잘라 주세요. 다진 마늘을 약불에 먼저 볶아 주세요. 썰어둔 야채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 주세요. 대파 있으면 대파도 같이 넣어주세요. 숨이 죽었다면 고춧가루 2스푼이랑 라멘스프 넣고 좀 볶아주세요. 고춧가루랑 스프에 물이 먹었으면 물 550ml 넣어주세요. 후레이크 넣고 집에 남는 해산물 다 넣어주세요. 계란은 기호에 맞게 넣어서 드세요. 끝! 맛있게 드세요.